선생님과 김지영 작가님과 인터뷰 나누겠습니다. 두 번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첫 번째 질문은 작가님 현재 글도 쓰시고 강연도 하시고 또 당연히 이제 주부로서 아이도 키우고 계시는데 2018년 현재 시점으로부터 10년 뒤 작가님은 어떤 모습일지 좀 저희 궁금하거든요. 나 이렇게 되고 싶어라는 그런 좀 계획 있으시면 저희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사실 10년 뒤의 제 모습이 제가 제일 궁금합니다. 저는 1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? 지금 현재가 모여서 미래가 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의 제 모습이 미래이지 않을까. 그런데 현재에서 모이는 것이니까 10년 뒤에는 당연히 제가 가장 가치롭게 생각하는 일, 엄마로서 내 아이의 가장 멋진 엄마로서 성장하고 있을 거고요.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부모님들의 마음을 세우고 살리는 강사를 하고 있을 거고요. 또 강사로서 꿈은 10년 뒤에는 세관시에서 저를 만나고 있지 않을까? 그렇게 준비를 하고,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제가 또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, 2018년 1월부터 공부를 하게 된 게 있어요. 바로 돈 공부. 그래서 부자로서 부자, 모든 사람들이, 접근 아닌 모든 사람들이 부자로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강의와 역할을, 코칭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. 그리고 또 행복한 가정의 리더로서, 아내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상상하면서 오늘 지금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.